영향이 딸려요. 저한테 꽉 차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김성종 대표님을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지워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연결되면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전체적인 것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꿈꾸고 있는 뭐 사업이라든지 여러분이 노후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즐기면서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이 돼야 되니까, 노출이 뭐냐면 광고가 많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는 성종 대표님 이제 강의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이걸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신문호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미래도시 대표 김성종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라올 때 음악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수박도 너무 맛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 횟수가 4회차인가요? 이쪽으로 와서 이걸로 좀 하시죠. SNS가. 이거 사용하시죠. 저번 주가 김미경 선생님 네. 하신 거죠? 네, 네, 2주 동안, 3주 동안 했어요. 2주 동안 하신 거예요? 여기 앉으셔서 5주차죠? 5주차 그죠? 5주차 지금 5주차 네. 그래서 지금 이제 SNS에 대해서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이렇게 배워나가시고 계시잖아요. 써보시니까 조금 달라진 점들이 있으셨네요. 유식해졌어요. 친구들한테 유식해졌어요. 아 정말요? 아마 깨우고 있네. 퍼트러스 약간 노트 이렇게 보셨죠? 아 그렇죠 그렇죠. 같이 보세요. 배우고 싶다고 이쁘게 이렇게 예쁘게 하고 그 글로 또 이렇게 써가지고 같이 보내주고 맞아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사진 찍었는데 사진이 내 건 더 이쁘게 왔나. 그래서 사실 우리가 휴대폰이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하게 이제 몰라서 못 사용했던 부분들을 오늘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걸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우리가 요즘에 사업하실 때 가장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네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손 네 가지 펴주시고 M, M. S, S, C, C, D, D. 네, 약자의 첫 번째 이제 첫 글자인데요. M은 모바일입니다. 네, 모바일 우리 휴대폰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S는 SNS예요. 네, 사회적 관계망. 그 다음에 MSC는 오늘 설명드린 클라우드. 그 다음에 나머지 D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이 네 가지만 사업할 때 적용하셔도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하실 C는 뭐냐? 클라우드인데 클라우드가 영어로는 뜻이 뭐죠? 구름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풀어서 내리자면은 뭔가 구름같이 떠있는 나의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지금 휴대폰을 사시면은 많은 기가 수는 64기가, 32기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은 어플도 많이 다운받고 사진도 많이 다운받고 특히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꽤나 많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뭐 용량이 더 다 차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아까운 것들을 지워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오늘 간단하게 배워볼까 합니다. 자, 제일 유명한 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유명한 거죠. 세계적으로는 아니고요. 엔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엔드라이브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어플리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자, 들어가는 방법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트북에서 네이버 들어가세요. 네이버 들어가셨죠? 네. 네, 그 다음에 검색창에
한글로 엔드라이브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사이트에 돼 있는 네이버 엔드라이브 클릭해 주세요. 자, 여기 있는 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화면이 나오시면 됩니다. 네. 어머, 여기 화면은 저랑 다르실 거예요. 네. 여기서는 이제 각자 폴더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사진이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전체적인 이제 공통적으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저희 메뉴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없으신 분들은 아직 폴더가 없는 거예요. 깔끔하게 비어져 있거나, 아직 처음 쓰시는 분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저한테 엔드라이브 있는데요. 잘 안 되세요? 그러면 연동이 안 돼 있어. 네이버 어떻게 들어요? 여기 네이버. 네, 그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해보면. 네. 자, 네이버.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 있는 저장 공간을 인터넷만 연결되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클라우드예요. 구름처럼 떠다닌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폴더 없으신 분들은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시면 다 앉혀져. 앞에 N만 나오면 네. 딱 치면 돼요. 새 폴더 있죠. 네. 여기서 구글 드라이브 상단에 폴더 어디 들어가야 돼? 자, 엔드라이브 어디 이까지 지우셨네. 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다 깔려 있어요, 제 거. 그래서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로그인. 네, 먼저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셔야 돼요. 해주고. 따로 지우셔도 안 되니까 뭐 여기 있으면 새 폴더 보이시죠? 없어요. 처음 상태에서 새 폴더요? 여기 보면은 이런 거 딱 여기 보죠. 아, 여기 네. 보면 N 있죠. 네. 이런 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메일 다시 보고 뭘 추가하면 여기 그런 게 다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N 드라이브 여기 있죠. 이건 N이에요. N을 딱 치면 N 드라이브가 딱 나와요. 요거 갖고 따라서 하시면 돼요. 지우지만 마시고 자려니까 자려니까. 이제 여기는 그림 문서 새 폴더 자주 보내주시고 아까 그건 사진만 모아놓은 거예요? 사진만 모아놓은 거예요. 사진 폴더. 저도 새 폴더가 없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사실은 N 드라이브라고 깔면 아이폰 있는 거 있네요. 깔면은 돼요. 거기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네이버 N 드라이브요? 네. 네이버 N 드라이브. 이거 말하는 거죠? 내려받기? 그냥 엔드라이브를 치라는 거죠, 이거. 네, 이제 로그인 하고 해야지 재개볼까요? 이거요? 네이버 아이디 있죠. 네, 제일 먼저 로그인 해주셔야 돼요. 네, 이거 지금 가야죠? 아니, 있어요. 아니,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안 맞으세요? 항상 시간이 이제 그것 때문에 걸리죠. 맞죠. 네. 그래서 항상 기록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메모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30기가 주죠? 네. 이걸로 30기가 주고 있습니다. 그 사진 한 3만 장 들려나요?
뭐 요즘은 근데 하도 고화질이 많아서 다 달라요. 하이, 그렇지. 내가수가 어떤 뭐 한결같이 해드릴까? 네, 맞아요. 정말 초고화질 이런 것들도 있어서 요즘 휴대폰도 꽤 네. 화질이 높아져가지고 네? 아, 어렵네. 제일 중요한 건 아이디어 비밀번호 관리.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 그거 없으면 일 못해. 어디 가서. 그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저도 간혹가다 까먹거든요. 왜냐면 아이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비밀번호를 또 다 통일시켜 놓기는 또 하나만 놓치면 네, 너무 또 위험하니까 그때그때마다 아 나는 그때는 아는데 돌아서면 깜빡해요. 무조건 적어놔. 그래서 저도 무조건 적어놔요. 아, 네. 적어놔요. 그래서 그게 가장 효율적이더라고요. 네이버 아이디는 몇 개까지 할 수 있죠? 네이버 아이디는 저는 두 개 가지고 있어요. 네 개까지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 게 맞죠? 네. 뭐, 그 블로그를 네 개를 허용해 준다는 거 보니까 네 개까지라고 생각. 뭐 그렇죠. 아이디랑 같이 연결이 되니까. 그것도 클라우드로 관리하는 것 오늘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메모도 바로 좋은데 혹시나 잊어버렸을 때 약간 백업 보험처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강의를 끝나고 나서 나중에 총정리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자기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보면, 그죠? 그것이 이제 그걸 복사를 해서 변형시켜서 만들어가는 이런 것을 한번 복사를 해드릴 거예요, 나중에. 자, 로그인 다 되셨나요? 아직 안 되셨어요? 그냥 한 것 같아요. 보자. 아이디를. 아이디는 이게 맞아. T. 아이고. 대문자 좀 다음인데. 대문자. 투. 네. 이거다. 여기. 이게 안 되네. 한번 다시. 네이버 아이디. 이게 좀 로그. 제가 이걸 하도를 안 해가지고 검색해요. 어? 잠시. SA가 빠지고 아시죠? 네. 잠시 멀티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 PC에서 저기서
로그인만 되면 어떻게 이걸 애들하고 치냐면 메일 연구를 열어보고 근데 이게 짜라라 이게 참게 제일 좋습니다. 메일요? 가볍게 보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새 폴더를 누르면 나의 폴더를 만드실 수 있어요. 새로.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이번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마음껏 찍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폴더 이름을 제주도라고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빈 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컴퓨터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컴퓨터에 있는 거 사진을 올리고 싶다. 올리기 누르고 파일 올리기 누르면 이렇게 내가 올릴 수 있는 파일들이 나옵니다. 여기 깔고 해주시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클릭하시고 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진들이 올라가겠죠. 스냅 다시 한번 다시 올려요. 네. 자, 여기 지워볼게요. 자, 폴더 만드시는 것까지는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제주도로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섭주 새 폴더 만들면 여기 새 폴더가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름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폴더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난 여기다가 나의 미국 여행 사진을 다 넣고 싶다.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올리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올리기 누르시면 두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파일로는 이제 아까처럼 보시는 파일 단위로, 즉 사진 하나 단위 또는 동영상 하나 단위로 움직이고요. 난 그러기 너무 많다. 폴더로 쫙 정리해놨는데 41치를 폴더 그거 하나만 다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리기 누르고 폴더 하시면은 폴더 자체를 다 통으로 올리실 수 있어요. 그게 차이점.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면 하나만 여기서 올려볼게요. 파일 이렇게 해서 열기 누르면 그 밑에 지금 진행 상황이 나오죠. 보시면은 하나 했으니까 100% 완료. 여기 보시면은 내 저장 공간이 나와요. 나의 저장 공간. 30기가 중에 23기가를 쓰고 있네요. 무료로 제공되는 공간은 30기가라고 보시면 돼요. 초과되면 돈 내면 돼요? 네. 초과되면 돈 내고 또 사시면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주면 네. 자, 마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단순히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저희는 공유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아, 여기서도 공유가 된다는 거죠? 네. 자, 예를 들면 미국을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 4명이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너의 사진도 찍은 것도 있고 내가 나만 찍은 사진도 있잖아요. 그걸 한 곳에 다 모아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고 싶다. 그러면은 나는 사진을 100개 아니라 200개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갔으니까. 자, 그래서 미국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클릭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클릭. 공유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두 가지가 보이시죠? 공유 멤버 초대랑 그 다음에 URL 만들기. 멤버 초대는 그 사람의 메일로 여기 보시면은 나의 이 폴더를 그 메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같이 갖고 가겠다, 공유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 친구들한테 너 메일 뭐야? 물어봐서 받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다 추가를 눌러주시면 그러면 이 사람도 이 폴더를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올릴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내일 다운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여기 설명 적어주시면 되고요. 미국 사진 다 보내줘. 다 여기다가 올려줘. 확인 누르면 메시지가 함께 그 사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URL 만들기라고 있어요. URL은 인터넷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암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에 들어오기 위해서 간단하게 1234라고 합니다. 1234라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 주소가 나오죠. 이 주소를 복사 누르시면은 복사 누르시고 예를 들면 빈 곳에다가 제가 한번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걸 복사를 해서 지금 복사가 안되는데 카카오톡 같은 데다가 딱 띄워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카카오톡에서 클릭만 하면 바로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공유, 우측의 공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엔드라이브는 제가 한 이유는 한국에서는 되게 많이 쓰세요. 네, 왜냐면 네이버가 꽉 잡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규모나 아니면은 활용도면은 구글이 훨씬 더 크거든요. 앞으로도 그것들을 활용하셔야 조금 더 다음 더 좋은 서비스를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트북 갖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 화면 띄워주시면 돼요. 첫 번째 화면이에요. 첫 번째 화면 띄우는 방법은 저기 보시면 새 탭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요거 누르면 첫 번째 화면이 있어요. 아까 저희가 배웠던 게 네이버의 N 드라이브예요. 이번에 구글에서 있는 드라이브는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같은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 드라이브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것도 저기 뭐야 계정이 없으신 분 있으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맛보기를 해주시고 네. 끝나고 2차 활동에서는 뭐 비밀번호 찾는 거라든지 아니면 가입하는 거 그거까지 해주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자 한번 보세요. 편안하게 계정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내 집인데 집을 못 들어가요. 열쇠가 없어서 운명이 내 집인데 비밀번호도 몰라. 네, 화소연할 데도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는 법입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주사위 모양 아홉 개짜리 점 보이시죠? 이게 앱이에요. 누르러 보시면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삼각형 짜리 세 가지 색깔로 드라이브라고 있습니다. 그거 클릭해 주세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복잡하게 활동할 것입니다. 이게 드라이브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힙 드라이브. 자,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에 두 사이 뭐야? 누르고 드라이브.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아까 이 드라이브처럼 드라이브가 나옵니다. 자, 여기는 저랑 다르게 돼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각자 저장 공간이니까. 자, 여기는 조금 더 직관적입니다. 구글은 편리하게 돼 있어요. 자, 하나씩 이제 보시면서 볼게요. 구글은 중요한 것들을 빨간색 박스로 표시를 해놔요. 그 다음 차선으로 중요한 거는 파란색 박스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 왜냐면 써야 되니까. 자,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새로. 자, 그러면은 딱 봐도 자, 말 그대로예요. 사실 보이니까 새로 만드는데 그 다음 게 보니까 폴더예요. 그럼 폴더를 새로 만들겠다 라는 거죠. 질문 있어요. 지금 제가 비밀번호를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거기를 들어가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폴더 근데 연결이 안 되겠죠. 로그인이 안 돼 있으시니까. 네. 네. 그래서 로그인을 먼저 상상해보세요. 로그인이 안 돼서 안 되면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남의 집에다가 만들고 내 거 다시 못 찾는 일단은 그래서 강의를 좀 듣고 2차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네. 활동할 때 좀 개인적으로 봐주시면 네. 그죠? 계정은 제가 찾아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네. 네. 저 많이 찾아봤어요. 장난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아이고. 네. 자, 여기 보시면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폴더를 만들면 똑같아요. 이름. 자, 아까는 미국 갔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괌으로 한번 가봅시다. 괌. 하면은 자, 여기 괌 폴더가 나오죠. 네. 클릭하면은 아직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빈 폴더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파일을 올릴 수가 있느냐? 자, 제가 쓰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화면을 이렇게 저는 작게 만들어요. 여기 가운데 누르면 컸다 작았다 해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뭐 먹고 싶은 거를 넣고 싶은 거를 여기다가 갖다 놓습니다. 끌어서. 그리고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막 업로드라고 하면서 파란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놓으면 올라가죠. 저 놓지 않겠습니다. 한번 지금 본인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갖다 넣어보시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게 새로 만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파일들이 이런 식으로 다 관리가 되어 있어요. 자, 왜 이걸 써야 되는지를 실제 예시랑 연결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지금 이 컴퓨터가 제 컴퓨터에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목사님께서 설치해 주신 거를 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여기 있어요. 이건 촬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트북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이제 강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정말 갑자기 들어왔거나 근데 놓치기는 아까운 기회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로 항상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대신 인터넷은 연결된다 조건 하에. 왜냐면 우리나라도 다 돼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간에 내가 강의 자료를 여기다가 다 업로드 시켜놓으면 나는 그때그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어 USB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클라우드 쓰시라는 거예요. 폰보다 용량이 많고 내가 어디 가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해줍니다. 작년에 남미 갔다 온 것도 여기다가 다 기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서 제가 남미 갔다 온 거 보여주세요 하면 저는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강의에 대해서도 강의 자료들을 교육 자료 같은 것도 있고 여기다가 다 정리를 다 해놨죠. 그러시면은 뭐 짧은 주소 만들어 볼까요? 하면은 여기 딱 클릭해서 바로 우리 데스티네이션 보기 하면은 바로 이제 강의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이 쓰셔라. 이렇게 해서 근데 구글 드라이브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아까처럼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공공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저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뭐 유영진 대표님, 뭐 송다감님, 김미경 선생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장상혁 대표님도 계세요. 폴더 자체를 아까처럼 공유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폴더들은 여기 있는 다섯 사람이 함께 작업을 하고 편집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클라우드가 이렇게 인터넷만 되면 다 접속이 가능하다는 말은 언제 어디서든 내가 직접 만나지 않고도 그 사람과 내 파트너와 일을 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 말인 즉슨 비용이 줄어들고 그러면 나는 그게 다 이득으로 시간이기 때문에 또 의사소통 비용도 다 비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줄이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 이력서들을 또 이렇게 다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모아놓으면은 한 사람이 다 끌어서 어느 기관에다가 단체로 보내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없죠. 같이 항상 하던 팀들이라면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공유를 하는 설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밤 폴더에 아까처럼 친구들끼리 갔어요. 보시면 여기에 플러스랑 사람 돼 있죠. 되게 직관적이지 않아요? 사람을 추가하겠다는 뜻이에요. 공유를 하는 거죠. 단어를. 자,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이름 또는 이메일 주소가 쓰라고 돼 있어요. 이메일 주소는 지메일 써주시면 돼요. 지메일은 여러분들 휴대폰 안드로이드라는 걸 쓰, 아이폰 말고 안드로이드 쓰시면 전부 다 있습니다. 자, 오늘 다 찾아드릴게요. 가기 전에. 이건 큰 보물인데.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영진, 저는 이제 친구가 돼 있어서 바로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유영진 치고 또는 강진영. 강 때문에는 메일 주소를. 메일 주소만 먹죠. 네. 이렇게 메일 주소 하면은 알아서 또 강진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셔서 강진영. 네. 전송을 누르면 이 광 폴더는 이제 저랑 강진영 두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새로 만들기 위해서 뭐 잠깐은 폴더를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워드나 오피스 프로그램들 많이 쓰시죠?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 또는 뭐 워드프레스라는 그 구글 그 뭐라 그래 워드 한글 오피스 같은 거 지금 여기도 똑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제가 가장 사업에서 많이 쓰실 수 있는 엑셀을 여기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엑셀이랑 모양도 비슷하고 엑셀 쓰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쓰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냥 실제 바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숫자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여기는 장소 링크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는 사진 넘버링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2015년 6월 7일. 설산 SNS. 그 다음에 여기 뭐 링크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동시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페이스북 들어가 주세요. 여기 노트북에서 자 철산 SNS 리딩 그룹 그룹에 한번 들어가 주시겠어요? 휴대폰으로도 이건 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세태별이거든요. 조금 아까 사단 보는 거야. 조그만 녀석 보이시죠? 예. 네, 그거 누르면 거기서 이제 다시 페이스북 들어가시면 돼요. 자, 휴대폰으로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네. 엑셀 나오셨죠? 안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 첫 번째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네. 클릭.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 나오죠. 네. 거기서 지금 편집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구글 스프레드시트 어플을 다운 안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제가 나중에 심화 시간에 도와드리고 설명만 드려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한 명씩 지금 추가가 되죠. 그게 지금 이 시트에 들어와 있는 사람 수예요.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셨으면 여러분들 아이디, 즉 이름이 뜨겠죠, 얼굴이랑. 지금은 익명으로 다 들어오신 거거든요. 맞아요. 여기 익명에 뭐 나이다람쥐, 익명에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날짜나 이런 것들을 쓰면은 바로 거기다가 업데이트가 돼요. 실시간으로. 보시는 화면들도 업데이트가 되세요? 지금 어플은 휴대폰은 안 되실 수도 있고요. 노트북 분들은 바로 되실 거예요. 네. 휴대폰에서도 아까 구글 스프레드시트 어플을 다운받으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게 공유가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프리젠테이션을 똑같이 만들었다고 볼게요. 파워포인트를. 자, 여기다가 오늘 강의 제목을 써요. 클라우드 배우기 김성수. 이렇게 하고 쫙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역시 똑같이 사람들이랑 함께 실시간으로 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나는 목차만 잡을게. 너는 내가 목차 잡는 동안 이 목차와 관련된 키워드 이미지만 좀 따와.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이거 너 좀 디자인 좀 해. 너는 이쁘게. 마지막 사람은 여기다가 설명 적어. 자, 그럼 동시에 네 명이 장소는 다른 데 있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폰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MSCD 모바일 SNS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트로 정리를 쫙 해놓으면은 1번부터 100번까지 야, 이 데이터 봐봐.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이제 소팅을 모아서 또 새로운 것들 만들 수 있고. 이게 네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구글 드라이브예요. 이제 심한 시간에 써보는 것들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그리고 휴대폰으로 플레이스토어 들어가 주세요. 어플 다운받는 것만까지 하고 심한 시간에서 아이디 찾고 같이 한번 실습해 볼게요. 자,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시면 검색에 구글 드라이브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열수 없는데 아까 그 삼각형 안에
이미 깔려졌어요. 깔려졌어요. 네. 자, 오늘 네. 이거를 찾으려면 고민하고 이제 다운받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네. 구글 드라이브 다운받으시면 구글 스토레드 시트 이게 엑셀이에요. 그거도 다운받아요? 네, 요것도 다운받아주세요. 저것도 다운받아요? 네. 아, 예. 프레스트. 프레스트에서요? 네. 스토어에 들어갔어요? 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셨어요. 스프레드스트. 저거 지금 저걸 또 다시 깔아야 되지. 요거는 초록색깔로 나오실 거예요. 스프레드시 빨리 깔으세요. 지금 까는 중이에요. 여기다 어디다? 다시. 여기다가? 스프레드. 구글 프리젠트 시트, 스프레드 시트. 자, 요거 다운받으신 분들은 구글 프리젠테이션. 아, 순서대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다 저도 나가주세요. 구글 프리젠테이션. 이렇게 다운받고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5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